안녕하세요. 코인 요정 규리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늘의 코인 봄에 힘내시고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많이 떨어졌던 시장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22% 오르면서 98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7.29% 오르면서 80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퀀텀이 7.36%로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입니다. 거래량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1조 원가량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힘겨운 모습이고요. 다만 이오스는 거래량이 소폭 늘면서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코인맨을 불러볼까요? 코인맨! 네, 여러분의 코인맨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그 업비트 압수수색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졌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뭐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찰이 지난 10일에서 11일 날 업비트를 압수수색했죠. 네. 그래서 유령 장부 거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졌다. 아, 이런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업비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전산 시스템 기록과 회계 장부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이 업비트는 130여 개 정도를 암호화폐를 중에서 이제 40여 개는 지갑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 네. 자, 그리고 지갑이 없으면은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뭐 입출금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일각에서는 내부 장부 거래를 위해서 일부러 지갑을 안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업비트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단 한 번도 없는 코인을 매매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 바로 해외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 이 시스템을 연동하는 업비트의 매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이 업비트에서 직접 관리하고 비트코인 등의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른 코인을 구입하는 경우는 업비트의 책임하에 비트렉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뭐 중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기죄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설령 뭐 원화 거래마저도 유령 장부거래를 했다 해도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기죄의 핵심인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런 피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금요일 날, 이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업비트 사건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대부분 이랬고요. 네. 하지만 업비트로 인해서 뭐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토요일, 일요일 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리플 보겠습니다. 역시 리플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날 크게 떨어졌다가 바로 689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기 시작해서 800원대 이상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뉴욕의 블록체인 위크, 이것도 이런 최대 축제, 암호화폐 축제, 자, 이런 것들도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업비트 충격에도 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숀 엔스티 사장이 비트코인이 모든 암호화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위크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반등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코인맨.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중국 정부의 산하기관인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에서 암호화폐 등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오, 퀀텀 등 총 28종류의 암호화폐가 심사 대상인데요.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ICO를 금지하며 암호화폐에 강력한 규제를 펼쳐왔죠. 이 가운데 암호화폐 등급 발표는 정말 이례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 퍼실리티즈가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선물 계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에 이어 지난 주말 이더리움 선물 계약 서비스까지 내놓은 것인데요. 크립토 퍼실리티즈의 선물 계약 데이터들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퍼실리티즈의 티모 슐러에표 대표는 이번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통해 더 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더리움 선물 출시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ICO의 핵심은 백서인데요. 이 백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국내에서 열립니다. 한국 ICO 기업협의회가 개최하는 이 세미나는 오는 17일 강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서 작성법과 ICO의 법적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요정 규리였습니다.